네, 저는 지금 루브르를 가고 있습니다. 루브르에서 루브르 아직 안 가봤으니까 가서 한번 보고, 점심에 그 저희 회사 형님이 파리에 이제 파견 와 계신데 뵈러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기 도심에 있는 위스키샵 가고 있거든요. 지인들이 추천해 준 곳이라서 가서 한번 어떤 위스키들이 있나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형, 여기 개 많아요, 뭐가. 네, 너무 많아서 못 찾겠어. If I get a spring bank, you have? We have spring bank? Yeah. We have. This is an independent bottle of spring bank. Yeah. Okay. Yeah. And we also have some spring bank downstairs. Oh, so big. Yeah. Oh, 엄청났네. How much? That one, it's probably 50,000 euros. 50,000? Yes. How about this? I'm not sure, but pretty much around like 40,000, stuff like that. 40,000? You have another one more cheap? In which price? I heard that maybe 200 or 300 euro? On spring bank? Yeah. No, unfortunately not. Okay. Yes. We have... Yeah. Yeah. Okay. Thank you. 형, 싼 거 없대요. 네, 여기 너무 고급샵인데? 저렇게 써있는 거 있잖아. 네. On this one? Yeah. Thank you. Yeah? Yeah. 위스키 뭐 샀냐면 이거 샀어요. 이거 뭐 유명한데 맛있다고 해서. 네, 폴 로드 싱글 배럴 마셔보겠습니다. 점심에 토네드 왔고요. 토네드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가장 꿀팁인 화장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을 계세요. 지금 형도 저희 마지막에 서 계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화장실 갔다가 형님 우리 선물 한번 하시고 저는 좀 쉬다가 야경을 보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숙소에서 이제 짐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이슬란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기차 3번, 지하철 2번 타고 공항철도에서 한번 타서 터미널 1로 가야 됩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4호선에서 세인트 스트라스부르크를 내려서 이제 아리알 타러 갑니다. 아리알이 공항철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비고 한 번 더 찍고 환승하겠습니다. 보면은 소매치기들도 많고 눈송차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셔틀 타고 내려서 도착을 했고 몇 시에 떠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찾았다. 13시 웰카드큐 체크인 5번 온타임 5번으로 체크. 됐고, 컨티뉴 눌렀고, 부킹 레퍼런스, 플레이스 퍼프럼, 팔로우 액션, 와이 부킹 레퍼런스. 어려운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다시
thing. One of the following action. Okay. Mm. Oh, passport? Oh, what? Yes. Morgata. I'm waiting for you. Hi. Iceland. Okay. 괜히 기다렸네. 여기 아니네. 더블링 갈 뻔했어요. 더블링. 돌려야 되네. 아이슬란드. 네. 끝났고요. 이제 1시에 저기 이거 타야 되는데 53번이거든요. 53번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가서 또 찍어 보겠습니다. 몇 할까요? 50에서 50. 이게 여러분 지금 제가 3시간 일찍 왔는데 2시간 전에 와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언제 바뀌지? 아 보이시죠? 53번? 3번으로 아 터널 1로 넘어가야 되네. 아예 근데 아직 그 아마 입국 수속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유럽이라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타기 전에 짐 검사를 할 거니까 짐 이제 또 옷 한번 탈탈 벗김 당하고 해야겠죠. 아 느낌 있습니다. 어우 좀 긴데? 배터리가 얼마 없어요, 고프로가. 그래서 다시 생활로 바꾸고 나서 찍어보겠습니다. 얘들 왜 이렇게 없지? 아까 뭐 안 찍었는데? 욕심나네, 이런데 약간 영상 찍고 싶어가지고 또 카메라 한번 딱 찍어주고. 아이슬란드는 지금 아침에 9시에도 보니까 동행이 사진 보냈는데 아직도 밤이더라고요. 일출과 일몰이 굉장히 늦고 일몰은 빠른 이렇게 뭔가 타이트한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속할 때는 또 이거 촬영하면 안 되니까 이거 바로 끄고 다시 또 끝나고 보겠습니다. 모두가 친구랑 왔는데 외롭게 가는 코리아. 시간이 걸리네요.
네, 그랬어.